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대규모 병원 이탈 이후 맞이한 첫 주말입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재난이라고 봤습니다. 어제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리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했죠. 하지만 대형 병원 응급실은 오늘 하루 종일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중증 응급 환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켜보던 의대 교수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오늘 그곳 응급실은 여전히 빈 병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고요. 네, 주말인 오늘은 외래 진료가 없어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꽉 들어찼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 병상 26개가 전부 찼고요. 30분 전 기준으로 환자 한 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둘 다 종일 병상이 꽉 차서 대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의 경우 성형외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단순 봉합진료는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요. 이에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을 근처의 2차 병원, 그리고 공공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처질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병원과 의료진 모두 더욱 예민해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는 남은 의료진만으로 그야말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대 교수들마저 손을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가 있는데요. 일부 교수 사이에선 병원 진료를 그만두고 강의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대표가 어젯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2시간 반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부 책임도 지적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내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당장 몸이 아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상황이 더 급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공의들이 떠난 응급실에서 병상을 잡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응급 상황에 놓인 노모와 아이가 혹시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재은효 기자입니다. 환자를 싣고 온 구급차들이 좀처럼 응급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이송된 환자에게 바로 병상이 배정됐지만 오늘은 병상이 잡히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방금 병세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온몸이 자꾸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급하게 여기 응급실 왔는데 지금 55분에 끝났습니다.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이 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신규 환자를 모두 받을 순 없었고 일부 시술은 제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심장 비대증이 있는 80대 노모와 보호자는 진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밤에 피를 토하시고 엄청 위급했죠. 어제부터 전화를 해도 여기가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엄청 불안했죠. 돌아가실 수도 있을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다행히도 한 20분 만에 가운 입으셨어요. 한 아빠는 팔이 빠진 5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을 갔다가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파업 때문에 전공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접수를 해야지 전공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무작정 온 거거든요. 이번 환자도 보호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체감합니다. 평소 정기회 지내는 교수와 전공의 8명이 함께했지만 오늘은 교수 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환자이신데 이제 2차 항암을 하고 계세요. 네. 전공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회진을 돌 후에 여쭤보면 정보도 없고 그랬는데 현재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병원에 오기 어려울 거란 불안감에 퇴원도 꺼려집니다. 저희도 이제 퇴원을 하라고 해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퇴원했는데 집에서 응급사약 발생해봐. 그럼 병원 다시 보고 도잖아. 많은 병원들이 교수와 전임의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공의 집단 행동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역주행까지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 도로 중앙에 선 흰색 검은색 승용차. 사방에서 다가온 경찰차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곧이어 경찰관들이 내립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중앙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시도한 남성은 금산 지하차도 성모병원을 거쳐 곤제역 인근까지 도주했습니다. 이른 새벽 통행량이 많지 않아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역에서부터 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은 차량을 직접 추격하며 경찰에 위치를 알렸고 덕분에 주행 동선을 미리 파악한 경찰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였는데 작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류장의 정차에 출입문이 열린 마을버스. 시민들이 올라타려는데 갑자기 어딘가에 부딪힌 듯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강한 충격에 운전기사도 뒷목을 감싸쥐며 버스에서 내립니다. 어젯밤 9시쯤 한 학원 승합차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중 한 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3시쯤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대원 94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터미널 공사 현장으로 파악되거든요. 공사장에서 불 난 것 같다. 뭐 인명 피해는 없네요. 당시 청사 밖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불꽃이 기둥 고무 부분에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4월 총선까지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정당마다 공천이 한창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통보 이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 바꾸는 공천관리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공천 내홍이 지도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19곳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격적인 현역 물갈이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집중된 하위 평가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 재심을 청구하면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던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 신청을 하고 열람을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규 위반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 공관위원장에게 왜 말을 바꾸냐며 더 이상 공관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친명계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경선 기회를 준 것도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홍 원내대표가 공천 내홍 수습에 나선 건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대표 아니라 누구도 손을 못 댔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6개월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그냥 그 공관위원한테 넘겼던 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주장들. 국민의힘은 지역구 19곳의 1차 경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 양천갑에서 조수진, 정미경, 구자룡 등 전현직 의원과 비대위원이 맞붙고 지역구 3곳에서 전현직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간의 경선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컷오프 발표가 없지만 경선 결과에 따라 이른바 현역 의원 물갈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특파원이 간다.
도쿄 특파원 현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채 2년도 안 된 오늘 완공식을 열었습니다. 반도체 건설 공장 속도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빨랐는데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일본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린룸을 갖춘 구마모토 공장의 완공식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私自身, 일본 반도체 산업의 復活と, それを 기대にした 일본 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向けて 전력을 尽くして 공장 건설엔 대만 TSMC가 10조 원을 투자했고 일본 정부도 4조 원을 쏟아부으며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올해 말부터 12나노급 D램을 양산해 일본 반도체 산업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니 등 일본 관련 기업들도 속속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만 TSMC는 이달 초 제2공장을 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TSMC의 제2공장에 6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덕분에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구마모토현의 작은 마을 키쿠요 마치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대형 쇼핑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면서 향후 10년간 4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 마션 같아서 지금 거좀 어려운데 助かってます. 땅값, 집값이 치솟고 아르바이트 시급도 두 배나 오르면서 일본 언론들은 기쿠요마치를 복권에 맞은 마을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1,200명의 대만 기술자와 가족들이 이사 왔고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1공장에 이어 3년 뒤 제2공장까지 완공되면 12인치 웨이퍼를 매달 10만 장 이상 양산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에 빼앗겼던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이번엔 반드시 되찾겠다며 자존심을 버리고 대만에 손을 내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집념. 대만의 지정학적 불안이나 일본 내 젊은 기술자 부족 등 숙제는 남아있지만 일본은 마지막 기회라며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항공기가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러시아의 AOC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됐습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노보리페츠크 공장에선 드론 공격으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충돌이 이어진 겁니다. 두 나라는 잇따라 전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헌화한 뒤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을 격려했습니다. Вы наши подлинные народные герои. И будем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ы смогли выполни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вами задач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덴마크에서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자국 공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에 계류 중인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려도위 він має фундаментальне значення для нашого захисту. І з точки зору його змісту, і з точки зору того, який сигнал дає світу підтримка чи не підтримка цього пакету.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량을 차지한 상황. 미국과 유럽 연합은 전쟁 발발 2주년과 나발리 사망 등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That's why I'm announcing more than 500 new sanctions. In response to Putin's brutal war of conquest, in response to Alexei Navalny's death. 5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포함된 에너지 산업과 군산 복합체를 겨냥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초등학교 새 학기 개학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겨우내 진행된 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아이들 다닐 때 안전이 우려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개학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운동장엔 파이프와 시멘트 등 각종 건설 자재가 쌓여 있고 포크레인은 연신 흙을 퍼나릅니다. 건물 안도 혼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감이 안 된 천장과 벽면엔 전선과 쇠붙이가 튀어나와 있고 곳곳에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뭐 교실, 식당, 심지어 애들 다녀야 되는 화장실, 계단 난간 뭐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열흘 만에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제 공사가 지연된 건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과 시공사 간에 비용 정산 문제가 불거져 학교 공사에도 불똥이 튀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농업이 체불 발생하면서 2주간 실제 인부들이 투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교육지원청은 개학일까지는 건물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운동장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분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현재 그 학부형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차라리 전학을 안 보내겠다. 앞으로 조합이 교육청에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는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초등학교는 아예 개학을 2주 미뤘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학부모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근 학원들만 바빠졌습니다. 2주짜리 특강으로 학생 끌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이게 수강료가 2주에 85만 원인 건가요? 네, 맞아요. 모두 다 포함해서요. 식사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맞아요. 수강료 교재비 다 포함이에요. 학교는 긴급 돌봄 교실을 늘리고 교육지원청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역 키움센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 공화당의 네 번째 경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리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주지사를 지냈던 곳인데 앞서 세 번을 압도적으로 승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서도 대승을 거둘 경우 사실상 이곳 경선이 트럼프의 이른바 후보 대관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환호 속에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30%포인트 이상 앞서는 트럼프에게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더 이상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 30분 유세에서 그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린 이름은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바이든과 오바마였습니다. We want to aim toward time called November 5th. That's what we need. November 5th. Gotta beat crooked Joe Biden. 이미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된 것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냉동배아도 아이라고 한 엘라베마주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체외 수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온건한 보수주의자 편에 선 겁니다. I strongly support the availability of IVF for couples who are trying to have a precious little beautiful baby. I support it. 반면 배아도 자신에겐 아이라고 말해 중도적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헤일리는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Do we really want to go and be a country in disarray in a world on fire and have two candidates in their 80s? 트럼프가 각종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포기 없이 경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고향에서도 큰 차이로 패한다면 사퇴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Guy's a smart guy, and he knows what he's doing, and I'm not worried about nothing with the legal troubles. 21만 7천 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고 현장 투표는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가 11월 대선으로 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관식이 될 수 있을지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점심쯤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소 노동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일이 있었죠. 학생들의 패소로 끝이 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 씁쓸함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담아서 학생들이 직접 사진 수필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5년째 학생 식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온 조리사. 매일 시설을 점검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대학 직원. 또 하루 종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만든 포토 에세이에선 이들을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를 해주시고 항상 밥을 먹는데 조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업무 중인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 대학 직원 김성훈 씨. 매일 출근하는 일터지만 더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보자마자 막 그 가슴이 올라오면서 뭉클이면서 예, 너무 보람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평소 학생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조금의 관심과 배려는 누군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겨울에 막 눈을 쓸고 있으면요 새벽에 학생들이 저기 편의점 가서 음료수 그런 거 따뜻한 걸 사다 주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성원 간 단절이 일상화되고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요즘 대학가의 분위기 속에서 한 대학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627.5원으로 한 주 전보다 17.6원 올랐고 서울은 13.5원 오른 1709원이었습니다. 전국 경유 판매가는 16.9원 오른 리터당 1529.5원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가 하면 양국의 각급 대표단이 서로 오가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의 전례 없는 밀착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일전망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 관광객 97명이 북한 고려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이 처음 맞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평양과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보고 귀국했습니다. Когда я увидел первую же новость, я сразу же согласился. Бабушек, дедушек много рассказов про то, как было в СССР. И когда ты смотришь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ты понимаешь, что вот моя бабушка и мой 다음 달 예정된 같은 일정의 여행 상품도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У кого-то мечта побыва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дивительная страна. 북러 간의 교류 협력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러시아 집권당을 만나 정치적 협력을 꾀했고 농업기술단과 정보산업성, 수산성, 체육성 등 다양한 분야 대표도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전용 차량과 똑같은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김정은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네? 러시아도 스스로 동의한 대북제재 2397의 위반입니다. 명백한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유럽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우리 정부를 향해 러시아는 의문이 있으면 안보리를 찾아가라,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불법 제재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하며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서는 듯한 러시아의 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후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줄곧 80%를 웃돌고 있고 고유가 등에 힘입어 경제마저 선방하면서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Wouldn't it be better to negotiate with Russia?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는 더욱 강한 동질감을 느끼며 군사,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요새 최근에 이제 담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거 보면 북한에 대한 상당히 관심 있는 애정 어리고 관심 있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북한이 보고 있는 세계가 우리랑 같고 도와줘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김정은이 직감을 한 거고. 단순한 경제 논리를 떠나 강한 신념으로 뭉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의 시범경기 데뷔전이 잠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경미한 옆구리 통증에도 구단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어느새 팀 훈련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이정우. 수비와 주류 훈련을 소화했지만 본격적인 타격 훈련은 없었습니다. 라이브 배팅 첫날 이후 나흘째 스윙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을 좀 많이 보고 싶었고 그냥 공을 보면서 한번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하던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몸 상태를 자신한 이정우와 달리 멜빈 감독은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정우의 옆구리에 경미한 통증이 있어 내일 첫 시범 경기에는 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eah, he's not in the lineup tomorrow. So he's got a little sore side. You know, either a day or two probably from being back in the lineup.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주축 선수인 만큼 무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t this point in time in camp, we don't want to mess with it. Early in camp, you want to be careful with stuff like that. 샌프란시스코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이정우의 데뷔전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정우 역시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내일부터 휴식일 없이 11경기를 치르는 등 빡빡한 일정을 앞둔 상황. 모두 30번 이상의 시범 경기를 치르는 만큼 시즌 준비 시간은 충분합니다. 내일 뭐 아쉽지 않으세요? 멜빈 감독이 하루 이틀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이정우의 시범 경기 데뷔전은 이르면 27일 LA 에인절스와의 홈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정입니다. 1980년대생으로 처음으로 프로야구 사령탑을 맡게 된 기아의 이범호 감독. 감독이 아니라 형 같은 친근한 리더십으로 어수선했던 팀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데요.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정식 훈련 시작 전부터 이범호 감독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일부 선수들만 먼저 시작하는 추가 타격 훈련부터 꼼꼼하게 챙깁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함께 올려서 얘기하는 부분이 더 선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수들의 투구 하나하나에 익살스럽게 반응하고 훈련 뒤 함께 뒷정리까지 하는 감독의 모습에 선수들이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독님께서 되게 많이 다가와주셔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야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순회부의 금품수수 파문으로 가라앉았던 선수단 분위기를 형 같은 친근함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80년대생 감독 이범호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80년대생 감독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서로의 존중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분명히 팀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1980년대생 감독의 첫 등장으로 프로야구 사령탑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을지 기아와 이범호 감독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지금 전국에 비 눈구름이 가득해서 아쉽게도 정월 대보름달을 보긴 어렵습니다.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시면 늦은 오후부터 서쪽에서 구름대가 들어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도 발령 중에 있는데요. 차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지역이 늘겠고 예상되는 적설량도 많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 3에서 최고 8cm가량 내려 대설특보도 추가로 확대가 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많은 지방도 1에서 많게는 5cm 남짓 내려 쌓일 텐데요. 인접한 지역 내에서도 기온에 따라 적설량의 차이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해안에서는 강풍이 이어지겠고 동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과 대전 1도, 대구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7도, 원주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 내일 오후부터 개겠지만 월요일인 모레 영동 지방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갈수록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4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